아주 드물게 있더라고요. 아직까지 그래서 그렇게 날 아는 적게 준 사람 있으면 제가 더 반가워해요. 아.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반가워. 아직까지 평상복 입은 스타일에 아직 사람들이 눈에 안 익어서 그런 거겠죠. 네, 그래서 스톱 씨도 옷을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.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할리우드로 가는 발판으로 선택했던 첫 번째 영화. 그가 곤혹스러웠던 스톰 섀도우의 옷을 다시 한번 입을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코브라 군단 검객의 옷 속에 묻혀졌던 그의 존재감은 두 번째 G.I.조에선 복면을 벗고 얼굴을 드러낼 만큼 조금은 견고해졌습니다. 불과 몇 시간 전 서울에서 조선의 왕을 연기하던 그가 시공을 뛰어넘어 다시 스톰 섀도우로 섰습니다. 아직 이 거대한 세계의 영화 공장이 낯설고 두려운 신인 배우. 사실 처음에 G.I.조 할 때는 좀 말렸어요. 이렇게 좋은 배우가 그렇게 그냥 뭐 G.I.조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제 다른 거 이렇게 연기로 이렇게 그들한테 어필해 볼 수 있는 배우가 그 약간 뭐 중간 버젯의 블록버스터인 그 G.I.조의 그런 오락 영화에 너무 약간 소모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. 불과 몇 장면의 후시 녹음을 위해 서울에서 LA까지 꼬박 하루를 날아왔습니다. 빈 허공을 휘저으며 모니터 속 그 스톰 섀도우로 돌아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고독한 연기.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스타이지만 헐리우드에서는 초보라는 느낌을, 신인이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,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모습, 여러 가지 모습들이 되게 이제 그들이 봤을 때 되게 좋게 보였겠죠. 저도 같이 쓰면서 그런 모습을 또 많이 봤고. To control you, he needed me for who I would become. Arashikage steel does not break. One more? Yeah. I think you need to be a little slower. 아라시카게 still does not break. Warrior of great skill and anger. Yes, I see it now. Zartan. What if you separate a little? So yes, I see it now. Zartan. Yes, I see it now. Zartan. 한 대사를 몇 번이나 반복한 끝에 합격 사인이 떨어졌습니다. 그가 누구건 할리우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. 감독이 중간에 컷하고 아 그런 감정이 아니고 이런 감정으로 해주라고 지적을 받았을 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는 혼미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. 신인 때 그런 거랑 딱 똑같은 상황들이 있었어요. 저도 연기를 그렇게 나름 많이 해왔다고 생각했는데도 예를 들면 야 그 어떤 발음이 잘못됐어 혹은 아 그거 말고 이런 감정으로 한번 좀 해봐봐 라고 나한테 주문을 하는 순간 내가 뭘 잘못했나? 갑자기 이 생각 하나 때문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. 제 아무리 큰 배우도 작아지는 곳에서 포기하지도 돌아오지도 못하는 외로운 싸움.
그 자신